헤어져? 기훈이가 그러자고 그랬대. 아유, 다시 만난 데서 좋아했더니만. 갑자기 떨어져 있게 생겼는데 지욱씨만 차릴 수 없었겠지. 윤이 나이도 있고. 앞으로 이 선생 어떻게 보냐. 치과 배달 갈 때마다 마주쳐야 되는데. 그렇겠다. 당신 입장도 난처하겠어. 이 선생 며느리감으로 딱이야. 응? 남주긴 아까운데. 하, 그러게. 당신 말대로 사람 괜찮더라. 그렇지. 처음 봤을 땐 까칠했는데 사람 좋아. 속 좀 깊고 착하고.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엄마한테서 이 선생 같은 딸내미가 나왔을까? 아이고, 현숙 언니도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지 속정은 있어. 속정 깊은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? 에이, 됐네 이 사람아. 마음에 담아둘 거 없어. 아이고, 윤희가 기훈이 취직됐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생이별하게 생겼네. 애들 마음 안 좋겠어. 에휴, 어쩔 수 없지. 응? 진짜 밥 안 먹을 거야? 얘 좀 봐. 자? 자냐고? 자가. 목소리가 왜 그래? 말을 해야 알지. 왜 그러는데? 엄마. 지금 사우디 갔네. 사우디. 뭐? 갑자기 왜? 취직돼서 현장 근무를. 나 어떡해? 어떡해? 얼마나 가는 건데? 2년. 세상에. 김 씨가 헤어진 지. 그러게. 어떡하냐? 취직된 건 좋은 일인데, 응? 윤희야, 윤희야, 그래도 밥 안 먹는 거 아니지? 우유라도 태워줘? 어? 싫어. 아우, 이게 웬일이야, 세상에. 내 손으로 외국에 보내고 싶었는데 제 발로 가다니, 어? 윤희 조개 사우디까지 쫓아가지 못할 거고. 간밤에 꿈자리가 좋더니만 이런 일이 다 생겨.